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가 경찰서야. 경찰서 유치장, 철창 있고 여기 막 사람들 막 널브러져 있죠. 뭐술 취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막 여기 갖다 놓기도 하잖아. 여기는 형사들도 있고 막 취조 중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유치장에 있던 사람 중에 이제 급똥이 마려운 분, 그런 분이 있어.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형사님 문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게 아니에요. 유치장 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유치장 내 화장실이 변기가 있으면 문 있지, 가림막. 이게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대가 여기 앉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아, 상상도 싫어요? 그대의 눈은 이쯤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눈이 여기 있는 여기가 있으면 이를 아주 시원하게 볼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되게 부끄러움이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 갔다가, 저기요, 경찰서, 형사님, 저 너무 힘든데, 저 밖에 화장실 좀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런 거야. 참아. 근데 미칠 것 같아. 형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저기서 일못 봐요.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획일적, 절대적 평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참다가 앉아봤어. 도저히 이제 정말, 정말 몸에서 배출하고자 하지만 정신이 막는 거지. 어이, 미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논 거죠. 정신도 다. 했는데 그동안 참고 하다가 일을 봤으니 양이. 아니, 밥 먹고 나서 좀 더러운 얘기. 양과 이 스멜. 확산. 여기서 갑자기. 아니, 뭐 냄새야! 이렇게 되겠죠? 와, 뭐야, 이거! 이 사람 다 쳐다보겠지. 이 사람이 이미 정신 나왔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쵸? 인격권을 침해당한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헌법소원을 치긴 헌법재판소에다가 나 인간으로서 이제 더 이상 품위 있게 살수 없을 것 같아. 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나 인격권 침해 확인해 줘. 나 인간 존엄권 침해 당했어. 막 이제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경찰서 유치장에 이걸 가림막을 차폐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불충분한 차폐시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격권 침해 사례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인격권이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니고 살아갈 권리인데 진짜 쉽게 말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 권리야. 옛날 사법시험, 옛날 지금은 아닌데 옛날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시험 보는 와중에 일을 보고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면 아마 인솔 교사 같이 화장실 갔다 이런 거될 거예요? 옛날엔 사법시험장 안 그랬어. 저 화장실 좀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뒤에 가서 일 보세요. 뒤에 요강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베프 중에 하나가 이 자식이 전날 많이 먹었나 봐. 화장실 가지고 문의했더니 요강. 그래서 얘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을 보러 시험을 중단하고 나가서 일을 봐야 되냐, 이 와중에도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 고민만 하고 있어. 문제를 못 풀고. 아, 결론. 아, 어차피 시험 좆됐다 하고 시험 포기하고 나와서 일을 보고 이제 울분이 쌓이잖아. 인권의 수호자를 뽑는 이 사법시험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정갈하게 글을 존나 쓴 거야. 술 존나 먹고 잤어요. 근데 그 글이 막온 게시판 있잖아요. 쫙.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베스트 글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언론사에서 얘한테 연락이 왔대. 근데 얘는 이미 잠이 들었어. 떡실신 돼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재중 통화 100통이 넘었대요. 근데 다 신문사 기자들 막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손석희 아저씨한테마저도 전화가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
선영학원 만나봐야지 하고 통화해서 나중에 시험 집중이라고 옛날에는 손석희 아저씨가 진행했고 거기 출연도 했었어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죠? 아무튼 예.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거야. 그다음에 생명권. 내가 이렇게 해주는 말들이 여러분들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야, 유명한 사례거든. 얘기해줬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EBS 수능특강이 나왔고요. 교육청에는 오고 막 이래. 내가 해준 얘기를 그냥 웃자고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생명권. 이게 이제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되겠지. 생명이 보장이 되어 인간이 최소한 존엄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는 생명권 안에 존엄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을 지킬 권리도 있지만 생을 마감할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어요. 뭔 얘기냐면, 자, 저 신촌에 가면 유명한 대학교 있잖아. 거기 S로 시작되는 뭐 브란스 병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 피디님 편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검진을 갔던 어떤 김씨 할머니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평소 때부터 그런 거야. 이제 나이도 먹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수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 보면, 그냥 숨도 자발호흡이 안 돼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식사도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목을 뚫어가지고 관통해서 음식물 넣어주고, 그럼 소화가 되면은 당연히 배변 활동할 텐데, 이거 다 치워주고 누군가가. 막 온갖 연명장치들, 생명을 이어가는 장치들을 부착해 놓고 그냥 있는 거잖아. 이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난 너무 싫다. 내가 혹시나 그렇게 되걸랑. 나는 집에 가서 그냥 숨을 거두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주구장창 하셨던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폐에 종양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직을 떼내야 되지요. 근데 조직을 떼내는데 그 조직 옆에 동맥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동맥이 손상돼서 피가 팍 식물인간 상태에 실제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병원 측에다가 퇴원시키겠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퇴원하면 돌아가십니다. 이거 싸운 거야. 나 결국은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최고 법원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그 할머님은 평소부터 나는 죽을 때좀 품위 있게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럴 때는 대법원 판사 전원이 모여서 합의해서 판결을 내려요. 판례를 변경하거나 판례를 교체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열려서 최종적으로 인간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어차피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결국은 죽을 때, 죽는데 명예롭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인정된다라고 판결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도 인정된다? 존엄사. 지금까지 뭐 존엄사에 관련돼서 수능이나 이런 데 나와본 적은 없지만 언제든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어떻게든 문제 낼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 좀 기억을 같이 해놓도록 하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격권에서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어. 자, 여러분들 사생활.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비밀스러운 사생활들이 다 있지? 없어요? 비밀 없어? 있잖아. 이거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죠? 통신의 자유가 또 보장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을 만약에 침해되면 부끄럽죠? 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한여름에 너무 더웠어. 나 혼자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막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고 샤워실 가고 하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선풍기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다 말리겠지?